전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형룡 의원입니다.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소음, 분진, 야간작업,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매년 반드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조기진단과 치료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주지역 유일의 공공병원인 충주의료원은 공공의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병원관리 허위화를 이유로 올해 초 특수건강진단을 중단하였습니다. 지역 거점 병원인 건국대 충주병원 또한 경영적자라는 이유로 내년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 검진부서 폐쇄를 결정하였습니다. 충주지역에서 유일하게 특수건강검진이 가능했던 충주의료원과 건국대 충주병원의 특수건강진단 중단 결정은 최대 3만 명으로 추산되는 충주지역 노동자들이 안전을 위협으로 몰아놓고 대천이나 청주 등 외부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을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충주지역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충주의료원, 건국대 충주병원의 특수건강진단 서비스는 반드시 재개되어야 합니다. 이에 특히 충주의료원은 중단되었던 특수건강진단의 조속한 서비스 개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건국대 충주병원도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2차 병원으로서 특수건강진단 서비스 폐쇄 결정을 제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